네, 반갑습니다. 수저입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는 밥 먹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마침 또 윗동네 할머니댁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바로 가봤습니다. 저는 유명하고 비싼 식당들은 찾아다니질 않아서 진짜 정통 코스 요리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탈리아 가정집에서 먹는 정차는 제법 먹어봤기 때문에 제 경험 위주로 이야기해볼게요.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면 보통 바로 식탁에 앉지는 않고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랑 인사 나누면서 식전주 아페리티보를 즐깁니다. 와인과 함께 이런 프로슈토나 치즈 같은 거 먹으면서 어떻게 지냈냐라는 간단한 안부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어제도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바로 아페리티보와 함께 전체 요리는 안티파스토를 먹었어요. 인살라타 디 마레라고 하는 새우, 오징어, 아싸레 레몬즙과 올리브오일, 파슬리를 넣어 만든 해물 샐러드예요. 전체 요리에는 보통 이렇게 가볍고 산미가 있는 음식이 나와요.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가야죠. 첫 번식은 프리모 피아토. 보통 파스타 같은 밀가루나 쌀로 만든 요리가 나옵니다. 이건 라비올리라고 하는 서양식 만두 같은 거예요. 계란 파스타 속에 리코타 치즈와 시금치 넣고 삶아서 허브 앤 녹인 버터와 그라나 바다노를 넣고 버무렸네요. 보들보들하니 맛있습니다. 다음은 생선 요리인 세컨더 디 마레. 이건 고등어인지 삼치인지 아무튼 등푸른 생선에 빵가루를 뿌린 오븐구이예요.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어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마지막 본식인 세컨더 디 테라. 고기 요리는 다행히 가벼운 편에 속하는 로스트 비프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요리인데 이건 영상 촬영해둔 게 있으니까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볼게요. 분식 다 먹고 너무 배불러서 잠깐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이 이탈리아 할머니들도 한국 할머니들처럼 손주 확대범에 가까워요. 이렇게 손주뻘 되는 사람들이 한 요리당 두세 그릇은 맛있게 먹어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만족을 하세요. 열심히 요리하셨는데 사람들이 요리 남기면 섭섭해 하시겠죠. 세계 어딜 가나 사람들 사는 건 다 비슷한가 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제대로 먹는 건 명절 때나 가족 단위로 식사 초대할 때나 먹는 거고 그냥 친구들 편하게 축구 경기 같이 보자고 모일 때는 그냥 피자나 시켜서 맥주랑 같이 먹던가 파스타랑 샐러드 그리고 고기 이런 식으로 간소화해서 먹습니다. 이제 식사 마무리 단계에는 보통 도수가 높고 달달한 식후주를 마셔요. 근데 저희는 다들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디저트만 먹었습니다. 여름답게 마체도니아가 나왔네요. 이렇게 하면 식사는 끝이고 한 두세 시간 정도 더 놀다 왔습니다. 아무튼 식사 너무 잘 먹었고 요리도 맛있었는데 생선 오븐구이가 너무 맛있어서 레시피도 받아왔어요. 내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다시 뵐게요.